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아 과장과 함께 주력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국콜마, 파라다이스, 인벤트즈랩, JLK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콜마인데요. 동창회 세계 2위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ODM사이죠. 2분기 호실적 기록했는데요. 매출에 거의 6천억에 가까운 수준 나왔고 영업이익 557억으로 YOY 66% 성장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해외 법인의 성장이 2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은 동사의 멀티플 상향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사는 해외 비중이 낮다라는 약점으로 경쟁사에 비해 멀티플이 디스카운트 되었었는데요.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소멸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코스맥스는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콜마도 3분기 성초기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갭 메우기에 좀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황은 ODM 사업의 전성기라고 불렸던 2010년에서 2016년 연상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한국 시장은 중소형 브랜드 업체의 점유율 상승이라는 큰 호재가 있었고요. 중국 시장의 진출이라는 모멘텀이 존재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더 좀 확장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 업체의 성장의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소형 브랜드와 인디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는 화장품 업종의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와 멀티 브랜드 쇼 채널의 부상으로 신규 브랜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 위축으로 합리적 소비가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신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때 ODM 업체들이 영업하기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콜마의 선케어 수주 경쟁력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케어 제품의 강자로만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도 좋지만 중국 모멘텀까지 지금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부터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비자 발급이 재개되는데 이것은 6년 반 만의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인의 한국 방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수요 증가는 화장품 ODM사의 수주 증가로 선순환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의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우나 SK이노엔의 실적 상향이 덤으로 추가될 것 같은데요. 연우는 위주 지역에서 수주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하반기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21%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SK이노엔 같은 경우는 KK 수출의 증가 그리고 신규 수액 공장 가동으로 매출 성장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로열티 수치에 더해서 상반기 집중된 마케팅 비용 부담이 하반기에 해소되면서 이익 개선세 이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 정부 8월 10일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VIP의 본격적인 트래픽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서 펜트업 디맨드의 카지노 매출의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실 파라다이스는 일본이나 기타 VIP 쪽에서 드랍액이 사상 최대에 찍은 상황인데요. 전일 해당 발표가 있었고 가장 모멘텀 플레이에 들어간 상호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수혜주 중에서 파라다이스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서둘러서 쇼커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금 8월 9일자로 중국 수혜주의 공매도 잔고 비율을 뽑아보면 한 2.3%대 수준의 높은 공매도 잔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지금 쇼커버가 좀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중국 VIP 회복이 늦어지면서 주가는 밸류 하반부까지 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지노 사업 구조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24시간 영업하는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객이 최대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이 회사에서 플레이를 해야 결국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일단 중국 고객 접근성 회복이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시티 가장 좀 배타가 큰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노선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작년 2020년 10월에 일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면서 카지노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약 4개월간 30% 이상 수준의 주가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데이터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센티가 나아지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감으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 억눌렸던 수요는 트래픽 회복 속도보다 드라이빙이 훨씬 빠르게 지금 증가되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아마도 실적 회복세가 모든 섹터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단체 관광객 전면 허용이 외국사 카지노에게는 상당히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티지 랩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위보비가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위보비가 왜 심혈관 치료제로 인정받으니까 주가가 올랐냐. 결국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환자의 실제 부담액이 줄어들고요. 처방이 급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의 기대감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가 이제 차세대 비만 이 제약업계의 차세대 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커지면서 결국 이 마운자루를 보유한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함께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항암제와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데 이 시장과는 달리 당뇨비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임상 3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결국 이제 이 두사 빅파마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 이제 비만 신약이 전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노보랑 릴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국내 관련 수혜주를 좀 추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쪽이 기존 일주마다 지금 주사를 맞아야 되는 제형으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월 1회나 2회 정도 주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사한 기술을 가진 팩트론과 시총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수급이 인벤티지 랩으로 유입되는 상황은 갭매우기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오늘 이 종목들 잠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